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에서 온 한국 살이 10년 차 카인입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자기 중심 도시 이천에 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여기 도자 예술 마을 예스파크입니다. 여기 예스파크는 예술 도자기 그리고 생활 도자기 다양한 도자기들을 만져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자기 공방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예스파크에 진짜 온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온 건데요.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일까? 여기예요. 혹시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체험이요? 체험은 그것도 어떤 거 하나 이제 핸드 페인팅도 있고 네. 흙으로 직접 빚는 것도 있고 또 물레 체험이나 물레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짠! 제가 드디어 도자기 만들기 물레 체험을 할 건데요. 지금 약간 운전석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이쪽에 페달도 있고요. 드디어 하게 되는데 뭘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화병이나 컵. 컵. 네. 물레 체험은 제일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해요. 네. 흙이 지금 덩어리만 올려놔져 있거든요. 인간에 먼저 탁 세게 붙이고 네. 이거를 먼저 탁탁 쳐주세요. 제가 제 인생 중심도 못 잡고 있는데 이거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중심 잡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구멍 뚫기.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자로 이렇게 원통이 되면 네.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화병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날씬하게? 제 허리처럼. 일단 페달 밟아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네. 자, 붕붕. 한쪽 손으로 흙을 퍽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쭉 잡아주고. 근데 아직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쭉 올려서 천천히 올리고 잡혔어요. 얘가 잡혔어요. 지금 술이 깬 것 같아요. 중심 잡혔어요. 중심이 잡혔으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꽃병을 만들 건데 두 엄지를 수직으로 세우세요. 옆으로 이제 바닥을 필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어때요? 두껍잖아요. 그거를 이제 펴 올리기를 할 거예요. 엄지랑 중지 이렇게 잡고 천천히 끌어올리세요. 왼손도 같이 올라와. 여기서 힘을 조금씩 그렇죠. 빼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살짝 놔야 돼. 그렇죠. 옳지. 항상 뭐든지 이 원통이 기본이에요. 아, 이걸 역시. 해놓고 네. 이제 목이 이렇게 생겨서 약간 이런 느낌? 손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붙이고 엄지손가락 서로 붙이세요. 예, 좋아요. 예. 약간 배가 나오게 하세요. 이렇게. 약간 배는 나왔지만 목이 넓어. 네. 좀 좁혀주세요. 천천히 좁혀보세요. 네. 좁히면서 위로 올리세요. 네, 그렇죠. 예, 네, 좋아요. 우와! 이렇게 잡고 살짝 머물렀다 살짝 떼요. 이렇게까지 하고 끝부분을 살짝 안쪽으로. 당기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옳지. 됐어요. 마지막 단계 망치면 안 되겠지. 우와! 아, 잘했어요. 네, 오. 건조는 이제 자연 건조로 작은 것들은 한 4-5시간 만에 큰 괴물들은 반건조된 상태. 여기 한 10시간 정도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번 작업은 어떤 작업이에요? 이제 굽 깎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기물에 흔들리지 않게 중앙으로 잘 맞춘 거예요. 일단 평탄 작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편편하게 해줘요. 아, 약간 조각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퍽퍽퍽 깎아줘야 맑은 소리가 나요. 계속. 이제 성형이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와.
짜잔! 드디어 깎는 작업까지 다 했는데요. 선생님,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벌 가마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분을 다 날려줘야 돼요. 100%. 자, 이게 이제 초벌 구이가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여기다가 오늘 이제 유약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초벌된 기물을 이와 같이 집게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담갔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래 담그면 또 두꺼워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살짝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셋. 그렇죠. 몇 번 털어요, 이렇게. 예. 네. 네, 털고서 이렇게 뒤집어서 살짝 넣으세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화병으로 안으로 유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에어가 안 차게 해가지고 바로 뒤집어서 유약을 따라낸 다음에 싹 뒤집어서 두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됐다. 제가 만든 꽃병이에요? 예. 우와. 네. 색깔도 이렇게 변해졌어요. 짜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제 도자기 만드는 방법 잘 아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기 만들러 인천으로 꼭 오세요.